반갑습니다. 예, 저 낙동강 울트라 100km 참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올해 마지막 대회가 돼가지고 네. 마무리하는 의미로 천천히 이제 네. 몸등 조리해가면서 네. 이렇게 좀 즐기고 있습니다. 네.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요? 인천 당화에서 왔고요. 네. 정찬일입니다. 아, 네. 이 낙동강 코스가 다른 코스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? 우선 난이도가 좀 평범하지만 네. 어쩌면 평범한 것이 그래서 예, 점프에서 주차는 예예예 예,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뭐 다른 대회는 그래도 많이 꾸준히 앞으로 열리잖아요. 일반 대회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있는데 네. 그거는 이제 뭐 20km 40km 이렇게 하니까 네. 뭐 이렇게 네. 장시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. 잠깐 잠깐 즐기니까 네. 그런 거는 네. 어떻게 할까요? 뭐 연습출하고 할까요? 네. 그런 의미에서 좀 나. 이 코스가 뭐 이제 직선주로나 단주는 믿지만은 앞으로 롱하게 그 코스로서 우차를 하기에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? 스피드를 내는 데는 아주 예. 최적. 그리고 안전하고 차가 안 다니기도 안전하고. 예, 우선 차량이 예. 없어서 예, 네. 절대 안전하고. 그렇죠. 예,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미리 그 완주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.